짱님? 찡님이네. 찡인데 옆에 뭐 먼지 같은 게 꼈나 짱으로 보이기도 하고. 찡찡님. 찡찡이지 참. 맞나? 매니저? 민분이셔? 여성분? 아니 이상한데 절세 미녀라고 하니까. 아 진짜 여성분 맞아요? 응? 어? 이제 아닌 것 같지? 남자분 같지? 이제 미나님도 뭔가 그렇게 부정하는 소리를 하고. 예, 어서 오시고. 아니 여성분이 맞아요? 속고만 잘했냐? 맞다? 다 못 믿는 것 같아 지금.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나 봐. 절세 미녀다 자기가 막 이렇게 하니까 의구심이 드나 봐. 천점 시작다. 각수리 왕촌이야. 큰맘 먹고 정보 푸셨어 지금. 그죠? 이런 특급 정보를 지금 말하고 계시고요. 그렇지. 민 매니저 폼나는님 어서 오시고. 뭐, 아이고, 민 매니저 분들이 많이 또 들어오셨고. 그, 저 폼나는님. 지금 새로 그 또 민 분인데, 절세 민이라고 자기가 그렇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어. 찡찡님. 그래서, 서로 얘기들 한번 나누시고. 여기 지금 또 있지, 찡찡님. 그래서 뭔가 허점이 보이는지 파악을 좀 해보셔, 폼나는님이. 그치, 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 말씀해주시고. 지금 임시로 좀 오늘 하루 좀 매니저 드린 거. 아, 그, 좀 보는 중에, 좀 찾는 중. 위치는 야영이시고요. 이게 있어 뭐 카라스형 여기 이렇게 있고. 이게 박쥐. 아 이건 유도죠. 보라 유도였는데 지금 옷을 벗으셨나봐. 벗으셨나봐. 카시오페이아네. 이거 옷을 좀 벗었어.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버프도 꼰다. 근데 이게 어차피 지금 100% 부활이기 때문에. 예, 그치? 이 죽기를 이제 하고 보통 이 모양이고 부활을 계속 뭐 좀 하겠죠. 이렇게 부활을 하면 뭐 사실은 큰 건 없어. 지금 대신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이게 겁먹고 할 때는 그건 통해, 카불이. 겁먹고 심리적으로 영향받을 때는 통하지만, 뻔히 이게 시스템적으로 불리하다는 걸 카불하는 쪽이 알고 있는, 명확히 알고 있으면은, 그런 사람한테는 절대 안 통해요. 이런, 소리지. 강천둥님이 나타났고요. 경천 쾌수 칭호받고 있죠. 엘리케를 노리시나? 설마 가면을 쓰시려고? 구원자의 가면. 이걸 좀 물어보고서. 이게 새로 생긴 아이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가면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이건 지금 퀘스트 같은 걸 이제 해서 얻었을 것 같은. 파랑새 저 외쳤냐? 뭐 이러는데.
이거는 거미 잠시 멈춰서 화면 찍다 보니까 쳐졌다. 에, 이 얘기인데 말은 그런데 어쩌면 이게 색도 이제 비슷하고 하니까 여기 에. 잘못 쳤을 수도 있어. 색깔 보고 강천동님도 지켜보고 있어. 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거죠. 어, 이게 어떤 그 뉘오넬리스 단순히 중립혈길의 쟁이 아니고 또 지금 쟁중인 신연합 엘카연합 쪽 차원 세력으로 또 합류될 가능성이 나름대로 좀 있는 그 사건을 어? 이거 지금 못 참았어 강천동님 한방님 노렸고요 못 참지 이런 공격은 강천동님 해요. 이런 좀 비쌍방 라인 캐릭터한테는 이러고 좀 잠시 멈춰서 지켜보고 이거 어쩌면 화면을 크게 해서 자기 모습을 크게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도치돼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자신의 어떤 교전적인 성과를 즐기면서 자기 모습을 크게 확대해서 이렇게 예? 그런 분도 있어. 인삼, 홍삼. 동쪽에 신이 갈아서 꽤 있고. 이태스. 아니, 이거는 많이, 내가 올린 것 같은데 나오던 분이죠? 대서양님. 아, 세팅 같은 건 좀 돼 있던 분인데. 그죠? 올린 같은 거 우리가 좀 봤는데. 쟁을 상대로 용무기 상대로 좀 올림 경기 나오는 거 나도 퀸 할렘이 파티 중에 인도양 아 이렇게 대상 인도양님들 두 명인데 버트 주는 거지 지금 템 스페리온인 탱으로는 어려워, 탱으로는. 버티는 정도고. 저희 시역 캐릭이 어느 정도 지금. 대성 실드 금메랑. 날리고 히페르님, 멀티플레로우죠? 대서양님. 루브, 노리고, 노리고. 탱이라 지금 버티죠? 근데 힐러 가지고 웃는 거 같고 스페디오님 응? 자체 이제 생존기하고 좀 물약으로만 좀 버티는 건데 네, 버티긴 좀 버티네 이거 뭐 화장실을 갔다 올 거다 그동안 쳐라 이건데 좀 대소행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죠 응. 아 이건 아닌가요? 서서 진짜 버티시네 탄작형 근데 단수탱으로 버티는 것만으로는 뭔가 할게 없지? 이 공격도 사실 뭐 한 방이 없어요 탱은 한 방이 없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지금 이 시역 캐릭이 위협적인 공격 들어갔는데 지금 버티고 있어 카라셀 쪽도 이게 만약 한 원투에 지금 눕고 이러면은 어려워지는데 탱이 버티면서
그 모양이 안 나오네. 대세합니다. 자, 한 바퀴 정도. 버티는 정도. 보여주는 정도입니다. 나름대로 이제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중립장. 예, 이제 어느 정도 일방적으로 이제 먼저 좀 정선보를 했고 상대가 난 받고 지금 탈을 했어. 그 상황에서 이 혈탈 교전하는 인원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좀 나중에 다시 가입해가지고 혈 차원에서 생활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죠. 인도 형님도 있고 지금 이 화력이 못 버텨주면 못 버티죠. 이 원투가 지금 위협적으로 좀 들어가서 상대 모양이 흔들리는 정도는 시어가 해줘야지. 그게 아니면 지금 너무 좀 두 캐릭으로는 부족한 거지. 탱은 어느 정도 세팅된 탱은 이렇게 좀 버텨요. 한 파티 정도의 공격도 좀 사실. 어사님 자 그럼 거의 버티는 교전을 많이 봤는데 브랜노 힐러가 버티고 여기도 지금 탱이 버티고 있고 대세요. 클린페더 챙거스 빠지고 빠지고 아이 지금은 왔죠. 위자 정도, 뭐, 버티는 위자. 요렇게. 만약에 한 캐릭만 더 있다면, 이 모양에서는 탱이 좀 버텨주고, 위자하고. 대신 힐러는 좀 있어야 돼. 이게 힐러가 없으면 또 위자도 뭐, 완전 세팅이 좀 잘 돼 있지 않으면 버티기는 어려워요. 다시 한 번, 대수행을. 아니 뭐 별거 없어. 그냥 장시작 한다고 밭에 하지 말라고 그 말만 있어 그냥. 됐어요. 저 버티나 버텨. 됐어요 형님. 간접 이런게 좀 들어가 있죠. 속공수까지 다 무적 티스킬 같은데 쓸 준비 버티는 건데. 닷컴님 어서 오시고 교전상은 뭐 상대가 탱이기 때문에 어차피 위협적으로 뭐 들어오는 공격이 없잖아. 그러니까 좀 여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교전이지 카라스야는. 그 위협적인 화력이 지금 상대가 있으면은 몰라도 조용하긴 해. 인도 형님, 아 이거 저 찌르고 저 인장 깔죠 인장 깔죠 히피더니 치원이 이 버텨. 지 원투 찌르는 공격이 안 통한다면은 할 게 없는데. 그죠? 통하는 캐릭을 찔러 들어가야지. 그림자님 어서 오시고
세팅 하셨나? 점인가? 점 찍으신 거예요? 아니면 이 모니터에 그 저기 티끌 같은 거 붙어 있는 거야? 뭐야? 응? 네, 서향님, 민도향님. 일단 나왔어. 다시 나와서 같이 나왔는데. 어찌나? 민도향님. 이건 어려운데. 이제 화력 못 버티. 대사랑님 탱. 일단 버티는 좀 탱. 그러나 이 무한정 또 버티기도 어려워. 무한정 버틸 정도라면은 그 세팅이 뭐 그 최상급 세팅에 근접해야 돼. 특히 좀 위자 공격, 격수 공격까지 다 좀 방어하려면. 아마 이 교전 세팅보다는 사냥 세팅일 가능성이 큰데. 그죠? 탱 세팅, 올림하고 사냥 세팅. 아직 돌고. 일단 뭐 교전인데 락트 아니야? 인도양님 노력 노려보는 거지 지금. 대수양님 잘 안 치네 지금. 단축키 누르기 손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나? 저 비탱이고 하니까 이런 모양이 좀 우리 브랩론 글성 에서도 많이 나왔지. 탱 상대로 좀 버티면 버텨. 탱 세팅 어느 정도 세팅된 탱. 특히 이제 사냥 세팅 뿐만 아니고 아마 올림 같은 거 많이 나오던 분이에요. 그래서 올림 세팅 돼 있는 캐릭이라고 봐야 돼. 그렇다면 이제 이런 교전에서 또 어느 정도는 좀 버티겠지요. 유인님은 노리고 치는데 어차피 힐러 있고 뭐 이제 조합된 파티라 가라슬 탱으로 어떻게 한 번에 뭐 누굴 눕히긴 어렵고. 피디오님 노리고. 체인 스트라이크. 자, 한번 땡겨봤지. 디바이님 가까이 다가갔는데. 띄웠어, 띄웠어, 띄웠어. 이건 물약 사용이 안 돼, 뜨면. 이따 좀 움직이는데. 예, 이쪽 흔들어보나? 아, 인도형님. 인장도 깔지. 하이드까지는 했어. 대소용. 이거는 뭐, 좀 화력을 좀 더 갖추고, 힐러도 있어야 되고, 인챈터도 따로. 근데 또 그렇게 따지면 그게 파티지? 완전히 조합 파티가 되는 건데. 자, 다시 아이다. 그 뭐 강천동 님? 글쎄, 뭐 더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확실히 뭐 붙어 본 건 없겠지만
세팅 정도 좀 비교만 해도 약간 세팅이 좀 앞서 있을 것 같아. 그죠? 좀 이 정도네, 이 정도. 버튼 정도. 계속 지금 공격인데. 탄적 있고. 근데 이제 계속 그냥 공격하는 건데, 이게. 인장독관. 이거 한번 공격 들어갔네. 여기 좀 노렸지. 다시 찌르고, 이게 보통 이렇게 다시 찌를 때. 이게 연속으로 들어가고 막 갔다 보면 상대가 흔들리게 되는데. 약간 좀 움직임이 빨라졌죠? 카라스 쪽도. 지금 한 번. 어느 정도 화력은 좀 위협을 가해야지. 이 탱 공격도 점사 늘 들어오고 서로 그 평평하게 좀 긴장된 상황에서 교전을 하게 되는 건데. 슈페리언 대서양님도 아니지, 무장하는 건 아니겠고. 운세면. 대소양 계속 누르네. 반년만 캐릭 이게 좀, 이게 지금 힐하고 하는 것 같아. 로얄충 감사하고. 버텨주긴 하는데. 이 4단인데. 아프가 훨씬 좋은 거지? 해머님. 엘리먼도 톱파지 같은 것도 날리고. 지금 구경하는 분들도 꽤 있어. 근데 되게 뭐 파티 단위의 교전까지 나오질 않네. 그 모양까지. 집중 공격 받고 있고. 고탄자. 네, 한번 노리고 찔러 들어갔죠? 킹 할래.
뭐 이혈 갈았어? 뭐 그렇다고 봐야지 뭐 아직 구덩이에 빠졌나 내가. 근데 뭐 보통 중립장 하다가 또 장혈을 또 같이 뭐 통합하는 경우가 좀 적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중립장은 또 장하는 혈들도 좀 주목하는 편이에요. 됐어요. 유인님 노래. 이쪽 인도아님 찔러가지 지금 에 나도 킹할래님. 자 인장님 인장 괜찮아 지금 이 길목에 인장 깔았죠. 적절히 상대 가는 길목 차단하면서 인장 컨트롤은 좀 됐어요. 대생님 계속 노리는데 계속 버텨주고 있고 지금 시역해 되게 어느 정도 흔드느냐인데 글쎄 지금 좀 화력이 좀 위협적인 화력까지는 뽑아내지 못하고 이게 뭐 단검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둘이 동시에 찔러서 한 캐릭 점사를 넣을 정도면 나름대로 판을 좀 흔들어 볼 수는 있겠네. 그쵸? 대소양 이런 게 좀 이 좀 중립 침목결 장식 장혈 상대로 뭐 보통 쟁걸리고 뭐 이런 경우에서도 이런 게 좀 영향이 아예 없진 않아 축판 본격적인 장으로 돌입하는 그 초반 진행이 보통 이런 경우는 나중에 이제 좀 이런 캐릭터들이 좀 쟁혈 쪽 가거나 응? 아니면 좀 다시 가입해가지고 혈관의 쟁으로 숙전되는 그런 모양들이 보통 많이 나와요. 파쿠를 했고 여기서? 지금 일단 철수하는 거 아니야?